벙커원 특강. 아유, 반갑습니다. 야, 방금 소개를 안 해줬구나.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임승수라고 하고요. 그 여러분이 몇 분들 이게 들고 계신데 노란 책 있죠? 새로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그 책을 쓴 저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마르크스 자본론. 사실 이게 세 권짜리 굉장히 긴 책이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 한 2시간 정도 안 되게 할애를 해서 야매로 좀 쉽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할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 제목 보시면 여기 좀 우선 손글씨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직접 글씨고요. 좀 오늘 프레젠테이션도 좀 독특할 겁니다.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 임승수 돼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할 얘기는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 책, 그리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냐면, 마르크스가 주로 이제 공산당 선언, 사회주의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대표작인 자본론이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책일 거다 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논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자본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할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은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도는 함께 정리하고 공유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테니까요. 이제 보면은 여기 생산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뭐 노예제,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뭐 이런 식의 이제 사회들을 제가 써놨는데, 이 생산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뭐죠?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딱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구분 짓는지, 그리고 무엇이 차이가 나서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이름 짓는지를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빨간 글씨로 네 글자 생산관계라고 써 있죠. 바로 이 생산관계가 주요하게 이런 시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 사회를 왜 노예제 사회라고 부르냐면요, 생산, 사람이 먹고 살려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시대마다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다 다른 겁니다. 노예제 사회 같은 경우는 노예와 노예 주인이라는 관계를, 생산 관계를 맺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 주인은 땅이나 노예를 보유하고 있죠. 반대로 노예들은 노예 주인의 예속물이 돼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회. 그래서 노예들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뭐 일을 한다든가, 열심히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 일한 성과물이 다 누구 거죠? 노예 주인의 것이 되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노예제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회들이 있을까요? 옛날 그리스도 노예제 사회라고 그렇고, 뭐 미국의 초기 미국의 사회를 보면은 이제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예를 대규모적으로 부리는 사회를 이제 노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봉건제 사회는 뭐냐면요, 지주와 농노, 영주와 소작인이 있는 거예요. 지주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땅을 보유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농노나 소작인은 땅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먹고 살 재간이 없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살게 되냐면은, 땅을 보유한 지주나 영주들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땅을 빌렸다는 그 대가, 지대로 가서 일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추수한 곡식의 일부를 준다던가 나중에 이제 상품 경제가 좀 고도화됐을 때는 돈으로 지급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지대를 지급하고 그 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 관계가 주로 이루어진 사회를 우리는 봉건제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바로 이렇죠.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맺고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자본가 노동자를 보통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부르냐면 노동자는 노예와 농노와는 좀 다르죠. 노예나 농노는 자유가 좀 제한되거나 아예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서양 봉건제에서 농노들은 이제 땅에 속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노동자는 자유민들입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이 능력, 노동력을 자유롭게 자기가 처분해서 판매할 수 있어요.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LG에다가도 팔 수 있고 삼성에다가도 팔 수 있고 SK에도 팔 수 있어요. 다만 안 사주죠? 안 사줘가지고 문제인데 하여튼 팔리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특징은 공장이나 기업이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은 자신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판매해서 그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반대로 자본가는 공장이나 이 회사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산 수단을. 그런데 자기가 혼자서 이 회사를 다 굴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대가로 임금을 주고 이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로 계약을 맺어서 노동자는 일을 해주고 자본가는 임금을 주고 그래서 만약에 서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일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도 들어갈 수 있죠. 고소고발 들어가가지고 뭐 재판도 갈 수 있고 이런 좀 쿨한 관계입니다 둘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탁 꼭 집어서 정의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바로 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맺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 물론 자영업자도 있고 하지만 대세가 노동자 자본가의 생산관계를 맺고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 그런 거구나. 노동자 자본가의 이런 생산관계가 대세가 된 사회구나.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노예제 사회를 한번 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가 부자예요? 노예 주인이 부자예요? 노예 주인이 부자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노예 주인이 왜 부자가 될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예 주인이 IQ가 높고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잘생기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노예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들어낸 산출을 다 노예 주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착취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남부에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부자가 나라가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아 이게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면 불편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간혹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 부자된 이유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뭐 청교조들에게 청렴 결백하게 아주 열심히 일하고 해서 이제 복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저도 이제 근데 저희 집은 이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어요. 예수 열심히 교회를 댕겼는데도.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때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은 믿고 반은 의구심을 가졌는데 좀 나이가 먹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깨달으니까 아니 그 노예 주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예 주인들이 많잖아요. 남부의 백인 농장주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빨리 됐겠어요. 흑인 노예 때문에 빨리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의 노예다. 돈 벌기 쉬워요. 여러분을 다 그 세븐일레븐 같은데 저기 취직을 시킨 다음에 일당을 다 저한테 입금을 시키도록 이제 지침을 내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000명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00명이니까 곱하기 하루 5만 원 하면 제가 하루 얼마씩 벌어요? 5천만 원이죠? 그래도 누구보단 적게 벌지만 그래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5천만 원씩 버시면 여기 오시겠어요? 안 오실 거잖아요. 저도 하루에 5천만 원씩 보면 여기 안 와요.
그래서 노예 주인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노예가 열심히 일한 거를 뺏어가니까 부자가 되죠. 그래서 노예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하죠. 노예 주인은 부자가 되고 노예는 가난해져요. 그런데 그 빈부격차의 이유가 사람이 잘나고 못나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구조적 빈부격차. 마찬가지로 봉건제 사회도 보면 그 옛날 그 중세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서양 중세사 제가 뭐 서양 중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어떤 행적을 연구한 학자, 서양 학자가 쓴 책을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서양 봉건 영주들이 그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땅이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대요. 농노나 소작인들이 부쳐먹고 사는 쬐끄만 땅을 타경지라고 부른대요. 책에 나오죠? 예, 네. 타경지라고 나오는데 그 타경지에서 이제 부쳐먹고 사는 땅, 거기서 나오는 건 이제 자기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농노가. 그런데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대토지가 있습니다. 그 지경지라고 부르는데 이 농노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교회 가느라고 쉬고 6일을 일하는데 그 중에 3일은 자기가 부쳐먹고 사는 땅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일을 어디서 일하냐면은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지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영지에서 산출 나오는 것은 다 누구 거? 영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븐일레븐식으로 특정 업체 얘기해서 이게 참 거시기한데 세븐일레븐에 내가 여러분을 파견 보냈는데 여러분 일당 5만 원을 벌면 저한테 얼마 입금하는 격이에요? 반띵이죠? 2만 5천 원 입금하고 2만 5천 원 가지고 그럼 전 1,000명 계시니까 여기 지금 1,000명 2만 5천 원 곱하면 2,500만 원이잖아요. 하루 2,500만 원 버니까 전 부자 되고 여러분은 하루 2만 5천 원 버니까 가난해지고 그래서 봉건제 사회에서도 지주나 영주들은 뭐가 돼요? 부자가 되고 농노나 소작인은 가난해지는 거죠. 능력의 차이 때문이에요? 아니죠. 사회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빈부격차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보자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와 다르잖아요. 자유민이고 서로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쌍방에 계약서 써가지고 문서로 평등하게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서로 이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굉장히 뭔가 자유롭고 뭔가 각자가 존중되는 그런 뭔가 평등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격차도 크게 많지 않고 평등한가요? 결과적으로 평등하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정말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있죠. 송로버섯을 막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집을 팔아야겠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먹으려면 근데 저희 집이 다 팔아도 그 돈이 안 되는 게 빚이 많아요. 네, 60살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갚으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송로버섯을 막 꿀꺽꿀꺽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15,000원짜리 책을 팔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원숭이도 이런 자본론 그래도 나름 많이 알려진 책이잖아요. 구간이 베스트셀러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책 팔아서 집 산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다 고백해드릴게. 이 권당 15,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저한테 얼마 떨어지시는지 아세요? 잘하시네. 그래 맞아요. 1,500원 떨어져요. 인간 다이소에 제가 1,000원짜리 양 사고 있어요. 꼭 책 사고 나한테 생색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네 책 사줬다. 그냥 내가 1,500원, 내가 너 1,000원 줄게 그냥. 아니요. 그래도 사주세요. 근데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삶이 뭐 이렇게 팍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더 힘들고 막 청년 실업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뭐 오늘 어젠가 뉴스 보니까 무슨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빈부격차 거의 최고 수준이더만요.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심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단순히 능력의 차이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빈부격차가 있는 것을 보니 뭔가 착취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심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할 게 뭐냐? 자, 아주 날것 그대로의 글씨죠?
오늘 할 거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 글씨입니다. 읽어볼게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제가 이 특히 강조해서 썼어요. 굵은 글씨로. 자본주의 사회에는 착취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해보자. 근데 어떻게 증명하겠대요, 여러분? 잘 안 들리는데요? 그렇지. 숫자로 풀어서. 야, 여기서 쇼크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숫자로 풀어서 증명하냐 라고 쇼크 받는 분들이 있고,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의문이 풀리십니다. 제가 할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 충격받는 분들이 있어요. 나 수학 포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 나올 가장 힘든 계산을 말씀드릴게요. 3 곱하기 8이에요. 힘드신가요? 그 힘드시면 제가 그것까지 풀어놨어요. 38에 24까지 풀어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외모는 수능 세대처럼 생겼지만 사실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외모는 수능 세대잖아요. 사실 학력고사 세대예요, 제가. 네? 근데 학력고사 수학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절 믿으시고 제 계산을 따라오시면 오늘 안전하게 막 잡은 야매로 끝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로 풀어서 증명하는 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착취사회인지 아닌지를. 제가 좀 학원 강사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뭐 학원 강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본론을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 강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저기 보시면은 제 증명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요. 1단계는 뭐죠? 상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2단계는 돈과 자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1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아, 상품이란 뭐구나,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1단계가 끝나버려요. 순식간에. 그리고 2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나 자본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막스 자본론의 그 체계 속에서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2단계의 내용이고, 3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핵심은 회사를 열심히 운영해서 나오는 이윤이 자본가의 몫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이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서 풀 겁니다. 자, 1단계 형광펜이죠? 상품이란 무엇인가? 자, 상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티셔츠 이쁘지 않으세요? 이쁘죠? 이거 제가 오늘 입고 왔어요. 저는 나름 우리 집에서 제가 대중교통수단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좀 주목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 보세요, 뒤에. 그냥 이 입체, 3D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입어도 좀 좌절이 되는데, 제가 이 옷을 그냥 제가 입으려고 만들었죠. 그러면은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걸 입고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색 긴 팔이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짧은 팔이 있고 흰색 반팔이 있고 흰색 긴 팔이 있습니다. 이걸 딱 올렸더니 페이스북 친구분들 중에서 좀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이 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급히 이걸 제작한 그 곳에다 문의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 강의 때문에 제가 바빠서 못하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제작해서 팔어. 그러면 이 티셔츠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판매와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한 걸 우린 뭐라고 하죠? 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사회예요. 가만히 보시면 저 같은 학력고사 세대분들이 좀 보이시는데, 여러분, 학력고사 세대분들, 예? 저 뒤에도 계시는, 예,
우리 젊을 때, 우리 젊을 때, 우리 소시적에, 예? 여러분 이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예.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앞에 장미 문방구가 있었어요. 장미 여관이 아니라 장미 문방구, 오해하지 마시고. 장미 문방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통 이제 축구하면은 막 땀 나니까 목이 마르면 그냥 그 문방구 가서 아줌마 물 좀 줘요 그러면 네가 퍼먹어 이놈아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조기 축구에 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편의점, 우리 동네 편의점 GS25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아가씨 물 좀 줘. 이러면 이제 미친놈처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옛날에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어느덧 물이 상품화되고 프랑스 사람들은 더 지독해. 알프스 빙하 녹여서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뭐예요? 에비앙이죠? 물도 팔아먹고 또 뭐도 팔아먹어요? 장기도 팔아먹죠? 인간 장기도 상품화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부키초라고 하는 사진집을 사진책을 본 적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권철이라고 하는 사진작가분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분인데 지금은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큰 상도 타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부키초가 이제 일본의 환락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투숙을 하고 먹고 자면서 생동감이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대기를 하신 거예요. 24시간 대기. 그래서 이제 찍은 사진은 일본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책이 잘 반응이 좋았고 국내에서 이제 번역도 됐는데 그걸 이제 제가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가부키초 거리에서 헤드기어를 쓰고 몸에 보호구를 하고 손님을 기다려요. 손님이 오면 권투 장갑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요. 그리고 나는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줍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요. 심지어 매를 파는, 하긴 어떤 분은 이제 야구 봤다 한 대에 얼마라고 했죠 그때? 1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진짜 두둑에 맞고 싶더만 내가 그때. 그때 내 돈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좀. 나 좀 때려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매도 파는 생각이 세상이 됐죠.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상품화라고 하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크스 시절에도 이제 그게 진행이 점점 됐겠죠. 당시 그 마르크스를 포함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상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어떤 개체를 분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모든 것이 다 상품이 될까? 따져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재화가 상품이 된다. 하나가 사용가치, 또 하나가 교환가치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자, 목이 마릅니다. 자, 우선 사용가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용가치는 말 그대로죠. 뭐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사용할 가치, 쓸모가 있어야 상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년에 내 강의를 몇 번 해봤나 한번 세보니까 220번을 했어요. 1년이 365일인데 책 쓰는 사람인데 책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물론 마누라는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끊임없이 하래요. 언제까지 널 찾아줄 것 같냐, 물 들어올 때 노조라 이러면서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가래가 많이 차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머그컵이 있죠? 파파이스라고 써있네요. 좀 익숙한 분이 얼굴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막 가래를 뱉어요. 가래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 담은 가래를 여기서 팔아봐요. 아무도 안 사실 거 아니에요. 왜 안 사세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용가치 좀 이게 사실 이거는 점잖은 표현이고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더럽고. 그러니까 제 가래는 왜 상품이 안 되냐면 사용가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용가치가 있어야지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쓸모만 있으면, 사용가치만 있으면 이제 죄다 상품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미 책을 읽으셨나 보네. 아니에요. 딱 그러시네요.
그 예를 들어서 공기. 지금 이 벙커원 여기 카페 안에도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공기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아마 다 사망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가치가 최고조에 달하는 필수적인 이 공기를 제가 비닐봉지에 담아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팔면 사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상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기는 사용가치는 있지만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기 써놨죠? 교환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아직 교환가치가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거를 안 누르고 설명을 했네. 자, 그러면 이제 교환가치란 뭐냐?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단어냐? 교환이라고 하는 거, 상품이 시장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다양한 가격이 매겨져서 거래가 되고 교환이 되잖아요. 그 당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다양한 상품들, 쓸모도 다양하고 만드는 방법도 다양한 이 상품들이 가격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매겨져서 시장에서 막 교환이 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다양한 상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뭔가 공통된 요소가 저 상품 안에 스며들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다양한 상품들이 가격이라는 꼬리표가 매겨져서 막 교환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통찰에 이른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TV와 MP3가 시장에서 서로 교환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 TV를 만드는 데 들인 품, 노동과 내가 MP3를 만드는 데 들인 품, 노동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다? 교환하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장인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셔서 노동,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월급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트에 가셔서 필요한 물품을 사시는데 그 물품은 다른 누군가가 만든 거죠.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는 화폐,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 수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되고 교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가치를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교환가치란 그 상품이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노동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교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공기는 쓸모는 있으나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노동의 결과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을 노동한 것과 바꾸려고 하니 당연히 거래가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교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의 결과물이지만 쓸모가 없으면 또 상품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도끼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는 탁자를 막 쪼개요. 일종의 노동이죠. 힘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쪼개진 탁자를 이제 나의 노동의 결과물이 돼서 팔려고 하면 판매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재화가 쓸모가 있어야 되며 그것이 노동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한 조건이 성립되고 그것을 사용가치, 교환가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다 했어요. 거의 별거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TV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10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MP3를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치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서 이 두 개의 상품이 한 대씩 맞교환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인생 꼴죠? TV 만든 사람이 인생 꼴죠? 만약 이런 거래가 성사된다면 TV 만든 사람이 MP3 만든 사람 집에 가서 9시간 무상으로 일해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등가 교환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상품의 교환 비율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등가 교환이 되려면 어떤 비율로 교환이 되어야 될까요? TV 한 대와 MP3 10대가 교환이 돼야지 10시간과 10시간이 교환돼서 동등한 등가 교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고전파 경제학자들 막스뿐만 아니라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가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도대체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싸요, 비싸요? 비싸고, 반대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들은 비싸요, 싸요? 싸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뭔가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상품의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 노동시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상품의 교환 비율이 달라진다. 가격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실 맞아요. 사실 이 네임펜의 공급량이 딸리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물론 가격이 오르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네임펜의 가격이 천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할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왜 하필 네임펜은 500원을 중심으로 가격이 등락하고 에쿠스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점을 설명하는 것을 당시 고전파 경제학자나 막스는 뭐라고 봤냐면 노동 시간이라고 본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교란 요소가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물체가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낙하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가 중력과 속도만으로 우선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공기의 밀소함, 공기가 얼마나 밀한지 소한지도 봐야 될 것이고 다양한 요소를 따져야지 정확하게 계산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력과 속도만으로 계산한 게 의미가 없진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 노동시간을 이해하시면 돼요. 거시적인 움직임을 본다. 그래서 교환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품의 교환가치란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며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은 바로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규정되고 결정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조금 짚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노동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MP3를 만드는데 저는 MP3를 만드는 초짜예요. 그래가지고 10시간이 걸렸어. 보통 1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보통 1시간 걸리는데 나는 10시간이 걸렸으니 시장에 나가서 10배의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10만원에 거래했는데 제가 100만원에 팔아요. 팔릴 리가 없지요. 10만원에 팔아야만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니는 숙련도가 떨어지고 버벅돼서 10시간이 걸렸지만 사실 그걸 만드는 데는 평균적으로 1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저의 10시간 노동은 사회적으로는 몇 시간과 같은 거예요? 1시간과 같은 거죠. 반대로 제가 숙련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30분 만에 만들었으면 저는 저의 30분은 사회적으로는 몇 시간인 거예요? 1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이라는 단서 조항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노동 강도와 숙련도, 생산력 수준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화폐는 우리가 만 원, 2만 원, 1달러, 2달러 이렇게 부르는 화폐는 바로 그 노동 시간을 숫자의 비율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 까먹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뇌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걸 지금 여러분 배웠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본론의 그 논리 전개에서는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은 그것을 만드는 데 걸리는 뭐요?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그건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가겠습니다. 돈이 자본이 됐어요. 자, 이게 뭔 얘기일까? 돈이 자본이 됐어요. 자, 돈과 자본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CMC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CMC. 여기 C와 M이 뭐냐면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Commodity. 그럼 제가 영어도 잘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학력고사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와 이게 전혀 안 돼요. 말하기와 듣기가. 암호 해독학으로 배웁니다. 우린 영어를. 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예, 네,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나 우리 세대는. 그래서 이제 독해는 잘합니다. Commodity. 영어로 상품이란 뜻이죠. 그 앞 글자를 딴 거예요. C. 가운데 M은 Money. 이거 뭐 포인터가 필요 없네. 마우스로 하면 되네. 그죠? M. 이건 돈. 그럼 이게 뭐냐면 상품, 돈, 상품이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 제가 이 옷 있죠? 요 책 표지가 인쇄된 이 옷을 내다 팔려고 막 페이스북으로 주문이 들어오니까 내다 팔려고 이게 한 벌당 제작비가 18,000원 들었대요. 아마 가격을 들으시면 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옷 열 벌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다 팔려고 만들었으니 저에게는 뭐죠? 상품이죠. 그래서 C라고 표시한 겁니다. 저는 이 옷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면 그 사람은 옷을 받고 저에게 돈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수중에 돈, 금 10g이 들어왔어요. 금을 화폐로 쓰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 수중에 있던 상품이 금의 형태를 취하는 화폐가 됐죠. 저는 이 화폐를 들고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 9월 6일 바로 오늘부터 마시기 시작한 주류가 있어요. 잘 아시네요. 맞아요. 제 페이스북에 거기 저의 설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산 탕진형 와인 에오가. 실제로 가산이 줄고 있어요.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제가 주로 거래하는 단골집에 가서 거기 이제 금양 인터내셔널에서 나오신 김모모 씨가 있어요. 그 매니저분인데 근데 제가 요즘 거래처를 좀 바꾸고 있어요. 거기서 이 새로 바꾼 거래처에서는 방 창고 대방 출 때 저를 잔반 처리로 불러요. 제가 다 처리합니다. 너무 싸거든요. 아무튼 이제 거길 가서 와인을 마시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샤또 뽕떼까네 이거를 두 병 사고 싶다. 샤또 뽕떼까네 이름도 좀 이상하죠? 좋은 거예요. 뽀이악 지역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샤또 뽕떼까네 두 병을 옷을 주고 딱 이제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옷은 그 사람한테 아니 제가 가진 돈은 그 사람한테 가고 이제 제가 와인을 받겠죠. 그래서 제 수중에 있던 돈이 와인 두 병, 뽕떼까네 두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CMC는 이 1년의 교환 과정을 그냥 표시한 거예요. 별거 없죠? 허탈하시죠? 이게 다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가정하고 생각해보죠. 뭐냐면 5만 원짜리가 두 개 있네. 여러분 나중에 저 퍽치기 하지 마세요. 5만 원짜리 두 장의 인생을 거시면 안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화폐가 싹 없어졌어요. 화폐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겠어요? 물문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없는 세상을 이제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티셔츠 제 옷이 제 표지가 이거 저 원래 문신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근데 문신하면 신간이 나왔을 때 또 지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티셔츠로 맞췄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양 인터내셔널에서 나온 김모모 씨한테 그냥 가야 돼. 이걸 열 벌 드릴 테니 뽕떼 까네 두 병 주세요.
그분이 받겠어요? 안 받죠. 왜냐면 그분은 이 옷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럼 뭐가 필요하신데요? 그랬더니 송로버섯이 필요하대.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 옷 들고 이제 송로버섯 업자한테 가야 돼요. 이 옷 드릴 테니 송로버섯 주세요. 그게 뭔데요? 전 그런 거 필요 없고 도라지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요? 도라지 업자한테 가야 되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의 상거래 행위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분업화될수록 화폐의 발생, 탄생은 우연적일까요? 필연적일까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화폐가 단순히 거래의, 여기서 하고 있는 역할이 거래의 매개수단이잖아요. 이런 식의 거래의 매개수단 역할만 하고 돌 때는 우리는 그 돈을 자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돈이에요. 이 CMC의 과정에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면 그 돈은 자본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에요. 그러면 언제 돈이 자본이 되느냐? 아, 이거는 이제 모든 이 상품의 교환이 다 등가 교환.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교환은 그걸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동일하다. 여기서 교환이 그걸 얘기하는 거고. 돈이 자본이 되면 순서가 바뀝니다. 여기서는 상품, 돈, 상품이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돈, 상품, 돈. 점도 있어요. MCM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여성분들 많이 보셨죠? 그거 어디 있어요? 백화점 1층에 주로 있어요. 그거 아니죠, 당연히. 이게 뭐냐면은 돈, 상품, 돈으로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 옷을 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박이 터질 거예요. 책은 안 팔리고 이 옷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전 국민의 티셔츠가 됐어. 주문이 쇄도해. 그러면 이제 저는요 간에 수공업 쪽으로 만들어서 팔 수가 없죠. 그렇게 팔아서도 안 돼.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간에 수공업 쪽으로 팔아야 돼요. 이제 회사 차려야 돼요. 회사 차려야죠. 그래가지고 옷이 미친 듯이 팔릴 때 그 벌어들인 초기 자본금 그게 M이에요.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벙커원을 사버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물 장사하지 말고 뭘 놓는 거예요 이제? 미식 놓고 해가지고 아줌마 고용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옷 만드는 거예요. 잘 팔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돈이 그 옷 공장 만들어서 열심히 돌리니까 돈이 뭐로 바뀌었어요? 내다 팔 이 티셔츠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C가 된 거예요, 상품. 이 옷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려고 만들었죠? 그래서 내다 파니까 옷이 다시 팔려서 뭐로 바뀌어요? 돈으로 바뀌죠. 야, 그럼 웃기네. 돈을 갖다가 옷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돈으로 만들어요. 번거롭게 왜 이러냐? 옷으로 돈으로 가지고 있지. 그런데 번거롭게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죠? 아, 지금 늦게 오신 분은 요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오셔가지고 요 구석에 앉으시면 돼요. 침 안 태워요, 거기까지. 저쪽 구석. 예. 그런데 이렇게 번거롭게 돈을 옷으로 바꿨다 다시 돈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요 구석이요. 요쪽 구석. 요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헷갈렸다, 지금 내가. 자, 이렇게 돈을 옷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돈으로 만들면 돈이 어떻게 돼요? 영업이 잘 되면 불어나죠? 그 불어난 돈을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2부의 유혹에서 점을 딱 떼죠? 예?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개막장일까? 그러면서, 예? 근데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처음보다 돈이 이윤이 붙어서 불어났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아, 솔직해지.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나한테 다 줘요 그냥. 전 돈을, 여러분 돈을 좋아하셔서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전 돈을 사랑하거든요. You like money죠? I love money예요. 돈 사랑해. 근데 돈이 벌렸어. 그 사랑하는 돈이. 그럼 멈출 수 있어요? 더 가야 돼요. 가야죠.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더 많이 번 돈으로 옷을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았더니 이번에 기쁨이 몇 배예요, 여기?
기쁨이 두 배. 그러면 또 멈추면 안 되죠. 더 가야지. 한 번 더 가니까 기쁨이 몇 배예요? 세 배. 자, 보세요. 돈이 이윤을 먹고 끊임없이 덩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에, 돈이라고 하는 덩치를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에 들어가겠죠. 바로 돈이 이윤 먹고 이렇게 덩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돈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자,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자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돈이 단순히 거래의 매개수단으로서만 기능할 때는 자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이윤을 먹고 끊임없이 덩치를 불려나가는 과정에 들어가서 운동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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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